자, 다음 질문입니다. 백합이 생기는 그 원인 해결 방법하고 어항에 그 거품이 왜 생기는 거예요? 우리 물, 깨끗한 물에서 거품이 생긴다는 얘기는 오염물질을 산소가 쳐서 미생물이 못 먹고 남아있는 오염물질을 치든지 아니면 바닥에 아까 얘기했듯 분해를 못한 불용성 찌꺼기들, 똥 찌꺼기들이 에어에 의해서 부서져서 먼지처럼 흩어져서 백탁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또 이것이 거품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찌꺼기들 때문에 그런데 네. 이것이 미생물세가 약해도 얘들이 분해를 못했기 때문에 여과적으로 뭐 안 걸리는 거거든요. 만약에 미생물이 분해를 했으면 여과적에 딱 걸려 있어야 되거든요. 미생물 양이 충분하지 못했기 그렇죠. 때문에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품도 생기고 먹이의 양은 항상 일정해야 돼요. 변하면 안 돼요. 생물 대비. 왜냐하면 이 시스템이 딱 그 양만 분해하고 그 양만 사이클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 흐르는 물 처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정한 양을 줘야 돼요. 항상. 항상 일정한 양의 유기물질을 넣어줘야 돼. 먹이를. 항상. 똑같은 양. 똑같은 시간에. 하루에. 얼마만큼의 똑같은 양. 똑같은 시간까지. 그렇지. 분해 사이클이 있으니까. 아~ 되도록이면. 뭐 이틀에 이틀이면 이틀, 3일이면 3일에 딱 그 날짜에 그럼 생물도 건강하겠네 생물. 그렇죠. 제 날짜에. 왜? 미생물은 틀림없이 그 사이클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 시간대 그 양, 그 물량, 유기물 양 이게 다 돌아가거든요. 제가 이 반응을 보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그냥 착각이 아니었네요.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이 보통 말씀드리면 그대로 하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장인어른이 네. 저 때문에 이제 왕도 많이 있으신데 네. 정말 철저하세요. 네. 먹이 주는 시간 똑같고 네. 안에 그 똥 보이면 그 빼주는 시간 똑같고 불 끄는 시간 똑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꼭 그 키워서 주시면 굉장히 잘 거였어요. 저랑 똑같은 시기에 나눴는데 그렇죠. 제 거 요만큼 그 동안 성화가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일정한 사이클을 이 수족관 외부에서 뭐가 투입이 되든 네, 네. 일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시기도 일정해야 되고. 먹이도요. 왜? 물갈이도 똑같이 하세요. 어제는 이만큼 줬는데 3일 있다가 어제 못 줬지? 하고 더 줘봐. 그러니 물 속에는 이미 사이클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먹을 양큼만 들어오지 그 이상 먹으면 얘들이 안 되거든. 그럼 물갈이도 그 매일 한다고 좋기보다는 안 돼요. 이 어항 사이클이 만약에 3일에 한 번씩 하던 거다. 그렇죠. 3일에 한 번에 줬고.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뭐든지 정해져야 돼. 이게 하루에 한 번 하는 거면 하루에 한 번이 좋고. 그렇지. 일주일에 한 번이면 일주일에 한 번이 좋고. 뭐에 정해져야 돼? 먹는 양에. 그러면. 사이클이 전부 정해져야 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 항상 물량도 똑같아야 되고. 거의. 그렇지. 이게, 그게 사소한 것도 차이가 크겠네. 그렇죠. 아, 잘 크더라고요. 예, 예. 그런 게 중요한 거. 제가 보면서 저보다 초보시니까. 예. 의미가 있을까 했는데 예. 생물 크는 거 보고 제가 알았어요. 그렇죠. 차이가 분명히 있다. 그렇죠.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 맞네요. 그렇죠. 무조건 들어가는 폐수가 되는 먹이는 일정한 양이 되고 일정한 시간에 주는 게 좋다. 그래야 물을 빨리 잡을 수가 있어. 그래서 요 사이클 고장이 나도 그 박테리아의 사이클이 그 시간에 맞겠습니까? 그 고장이 나도 물을 빨리 잡을 수가 있다고. 제가 중구난방으로 줬는데 그러면 안 되겠네요. 안 되죠. 중구난방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고기 항상 일정해야 돼. 물고기 좀 키운다고 생물학적인 거 생물 주시면 안 돼요. 네, 생물학적인 이 시스템은 먹이가 일정해야 돼. 시간도 일정해야 돼. 그럼 혹시 고기 잘 키우는 양어장들도 일정한 시간을 주나요? 그럼요. 항상 일정한 시간에 주죠. 왜? 자, 들어가서 미생물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이 있고 쉬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쉬는 시간에 주면은 얘들이 이제 억지로 사이클이 틀려져. 밸런스 무너지겠네. 배부른데 거기다가 또 줘봐. 먹겠어요? 배부른데 거기다가 저기 사료를 더 준다. 안 먹어. 그러니까 이게 미생물 활성화시키듯이 네. 배고 유기물질을 애타게 기다렸을 때 얘들이 진짜 배고플 때 그때 줘야 돼. 그래야 들어가서 왕성하게 분해를 하고 먹지. 물도 하루에 잡는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루에 네. 그 바로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그냥 미생물이라고서 넣는 거 하고 활성화시킨 무생물하고는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항상 같은 시간에. 일정한 뭐 양. 한두 시간 정도 틀림이야. 뭐, 그런 정도 이해하지만, 어항이 변할 정도의 사료를 주면. 사실 이러죠. 주말,
뭐 평일날은 출근 다 하시니까 네. 똑같 그 뭐 아침에 주고 가거나 밤에는 주고 하실 텐데 주말 되면 이제 또 왕 앞에 있는 시간이 길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줬다가 점심 먹고 또 좀 주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밸런스가 좀 무너지죠. 그렇죠. 얘들도 그 시간을 기다릴 거라고. 근데 그 시간 오버해가지고 왜 지금 들어와? 어, 지금 들어와. 나 어제 먹었는데 아까 먹었는데 고기인가 부분에 그 그러면 이제 쌓이는 거야. 점점 쌓이면서 망가지고. 이제 예. 처음에는 밸런스 돌아오려고 하다가 어느 시점 지나면 이제 팡 터지는 그럼 막 녹조 생기고 뭐 백번 백번 생기고 근데 백탁 오고 막 이런 게 먹이 조절 밑에 바닥에 쌓인 거 그다음에 이제 비린내 많이 나잖아요. 예. 물냄새. 아 물냄새. 이것도 다 뭐 있을 데 없는 게들이 있는 거야. 아니 저쪽 구석에서 물고기가 원래 잘 잡히면 흙냄새 나야 되잖아. 어, 흙냄새가 나듯이. 근데 비린내가 난다. 저쪽 구석에 보면 뭐 물고기가 죽어 있든지 이게 죽어 있으면 이 분해력이 이 미생물이 힘들어요. 썩은 거는 또 어마어마하게 높아 유기질소가. 또 제가 반성이 됩니다. 네. 제가 맨날 테드한테도 하는 말이 있는데 죽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다른 애들 먹이 단백질 공급원이니까 놔둬 이러거든요. 그건 아니죠. 거기서 나오고 뿜어져 나와 시체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거의 유기질소 완전히 단백질 덩어리거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해가 안 된단 말이야. 너무 높으니까. 그러니까 죽은 애들 한번 그렇게 되고 나서 돌아오는데 오래 걸리더라고. 확실히. 아, 오래 걸리죠. 근데 일부러 죽은 놈을 넣는 사람도 있어. 어, 이게 저 유기물질 준다고. 저 예, 시딩 한다고. 아, 또 그런 것 때문에 효과가 많은 거 아닌가? 아유, 그거는 아니죠. 아니죠. 죽은 거 죽은 거 여러 번 쓰면 안 됩니다. 죽은 거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먹이는 항상 깨끗한 아주 깨끗한 거. 그런 거죠. 유통기한이라든가 먹이니까 그다음에 뒤에 단백질 함량 같은 것도 너무 단백질 함량이 많은 것도 안 돼. 적당한 딱 적당한 거. 유통... 주던 거 항상 사료 바꾸는 것도 쉽지는 않은 거야. 그 뒤에 성분이 담겨. 성분 뭐 이렇게 단백질 함량 같은 거 보고 또 인 함량이 들어있는지 보고. 잠시만. 그러면 애초에 여러 가지 섞어둔 먹이를 줬던 거 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거 줬다가 내일은 이거 줬다가 그다음 아, 그러면은 괜찮... 애들이 우리하고 틀리기 때문에 얘들은 자꾸 바꿔주면은 성분이 틀리잖아. 폐수가 틀리다고. 세균들은 폐수가 다르고 그 물고기 응가도 다를 거고. 그렇지 응가도 그러니까 다르지. 당황하겠네요. 당황하지. 이게 내가 먹던 게 아닌데. 그렇지. 아 저기는 살아있는 시스템이 움직이는 거고. 네, 우리는 괜찮은 게 고등생물이고. 그렇지. 하등생물이니까. 그렇지. 얘네는 그렇지. 그래야 안 된다. 그렇지 안 되지. 이해됐습니다. 네. 지금 아, 모든 그래. 그런 것들이 지금 섞여가지고 이 백탁도 오고 거꾸로 생기고. 그러면.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썩은 수초가 있지 말아야 되지. 그 다음에 바닥에 똥이 제때 빼줘야 되고. 빼줘야 되고. 네. 여가조에 그 나이 오래된 찌꺼기들 그거 빼줘야지. 털어줘야 되고. 그거 털어줘야 되고. 자 먹이가 가면은 다 뭘로 변해? 찌꺼기로 변하거든. 네. 싸더라도. 맞습니다. 용해성은 다 분해를 하지만 그리고 결국에는 찌꺼기만 남게 돼 있어. 미생물들이 다 찌꺼기로 분해를 해버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걸리거든. 그러니까 요는 들어간 만큼 빼줘야 돼. 먹이가 들어간 만큼 찌꺼기를 빼주든가 바닥에 있는 찌꺼기들을 빼줘야 사이클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똥도 네, 그것도 그렇죠. 빼주는 게 좋아요? 빼줘야죠. 분해가 안 되는 불용성이니까. 미생물이 분해가 안 나도 뭐 그냥 시간 지나면 없어지는 네. 것도 그 셀룰로즈. 근데 그것도 좋지 않다. 아 좋지 않죠. 이것도 이해했어요. 네. 장인어른이 똥도 그걸 빼주시더라고요. 네. 제가 소를 안 해도 되는데 했는데 그게 고기 잘 키우는 그렇죠. 거였네요. 네. 그런 것도 뿔잖아요. 네. 물속에서 결국 없어지더라고요. 네. 없어지는데 왜 하나 지금 그랬어요. 근데 없어지는 게 아니라 수중에 다 이제 퍼져 있죠. 찌꺼기로. 그게 이제 백 타고 오는 찌꺼기들. 그 모든 원인들이 합쳐져서 고기들이 잘 컸던 거구나. 그렇죠. 그분은 정확하게 얘들을 생태계를 고기들이 생리야 예, 그런 패턴을 맞춰주죠. 퇴근하시면 먹이주고 그렇죠. 주말에 딱 똥 보이면 똥 빼주고 그렇죠. 주말에 관수해주고 그 예, 그 시간 되면 아, 항상 아, 그 시간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들이 거기에 네. 주인하고 딱 교감을 하는 그게 교감이구나. 아, 맞춰지는 심지어 미생물도 교감을 그러니까 얘도 배고플 때를 이제 냄새 준 거잖아. 예, 주인이 쉴 때를 너네는 이때 때. 먹어라. 어. 그럼 얘들은 맞춰줘. 무생하는 교감을 하는 거네요. 이때도 맞춰줘. 항상 먹이는 일정해야 돼. 예를 들어서 뭐 15마리에서 10마리 키웠다. 네. 그러면 양을 조금 늘려주고 그 다음에 물이 안 깨지면 예. 아, 요 정도는 됐구나. 조금 그래서 고기도 뭐, 한 번에 막 20마리씩 넣지 말고 5마리, 3마리씩 넣는 게 그렇죠. 먹이 양 때문에 그렇죠. 그 아까 말씀하셨던 외국 가면은
몇 겨련에 몇 마리만 들어와. 이렇게 돼 있다면서요. 외국은 그래요. 네. 뭐 이 수조당 이만큼이 졌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사실 그게 없어요. 그냥 막 넣잖아요. 네. 좀 힘들죠. 여관 종목만 쓰면 된다. 네.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걸 안 맞추거든. 그냥 뿌려줘. 그냥 뿌려주죠. 응, 그냥 뿌려줘. 그게 백타, 그게 다 원인이 되는 거야. 이제 됐습니다. 완전 해결됐어요. 네. 왜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고기를 사서 저희가 가지고 와, 저희 장인어른 가졌을 때, 그렇죠. 걔네가 3배 먼저 더 클 때, 그렇죠. 제 거는 그대로였을까? 네. 그렇죠. 문제가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네.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저는 원수 자체가 좋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쪽, 그 지역이. 아니에요. 물은 무조건 사이클이 안 맞으면 물에 미생물들이 없으면 깨질 수밖에 없죠. 그때는 먹이 줘도 소용없어요. 야, 그 무심결에 했던 먹이 눈대중으로 주고 그게 저기 주인하고 교감하는 거라니까. 딱 제대로 주는 게. 예. 맞춰 주는 게 서로 교감하는 거야. 예. 미생물도 그렇고 생물. 그렇죠. 그게 하면 안 된다. 마음대로 주는 거. 개 저기 돼지나 예. 소도 제 시간에 줘요. 제 시간에 줘요. 배고플 때 먹어야 살이 찌잖아. 그렇죠. 배부를 때 먹으면 탈라. 영양가 전부 빠져버려. 설사로. 네, 그래서 가스하면서 먹고.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저 사이로 그 농장 가면 사이로 있잖아요. 예. 시간이 딱 될 때 다 줘요. 이게 시간이 될 때 다 이유가 있는 건가? 그러면 시간이 될 때 딱 주고 시간이 될 때 영양제도 주고 다 해요. 전 이제 오늘 이후로 정해진 시간에 하겠습니다. 정해진 집행 노항도. 그러니까 이거는 다 봐. 죽은 물고기 수초 썩고 바닥에 깔리고 이거 다 먹이 문제가 좀 있어. 그리고 안 빼고 찌꺼기 좀 빼줘야 되는데 먹은 게 도대체 어디로 가겠어? 사료 찌꺼기는 어항에 머무르지 않아. 탈수도 물만 깔짤할 게 아니라 밑에 빼줘야지. 가야지. 그럼 빼줘야지. 그러면서 빠지는. 그럼. 그게 제일 좋죠. 그거만. 탈수로 해줘야지. 이제 모든 게 많이 떨어지네요. 예. 먹이요. 안 좋은 것만 하고 있었네요. 근데도 안 죽였던 거는 그나마 제가 오래 키웠기 때문에 이럴 때 못 쓰는 건데 여러분들이 많이 죽이셨고 물이 거품이 생기고 백탈이 생겼던 거는 이 원인이 가장 크네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패턴을 좀 정해주시는 게 좋죠. 내가 물고기를 키우고 있으면 아, 이 패턴으로 가면 얘들이 따라오거든요. 고기들이 따라와요. 네. 주인을. 배고프지도 않은지 어쩐지도 모를 때 막 주잖아. 사실 그때 먹으시면 반응이 떨어지잖아요. 그 반응이 떨어지. 먹이 반응이 떨어지니까 네. 야 이거 무슨 병 왔나? 이런단 말이야. 그 찌꺼기들이 병 만들지. 면역성이 떨어지게 만들고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그러면 다른 놈이 침투하기가 좋지. 바이러스. 바이러스 항상 있으니까. 아, 침투하기 좋지. 탈라고. 그러니까 항상 그 오염물질을 관리를 하기 위해선 오염물질을 통제를 하는 알고서 통제를 해줘야지. 통제를 안 하고서 수족관 자체를 통제를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수족관들도 그러면 축양하는 물고기 중구난방으로 먹여줄 게 아니라 이것저것 줄 게 아니라 그 딱 정해진 시간에 질이 좋아지죠. 그래야지 고기 질이 사실 수족관에 폐사 많이 하거든요. 네. 이쁜 고기도 더 이쁘게 만들 수가 있죠. 왜냐 규칙적으로 하니까 이게 사실 기본인 건데 안 하는 게 맞네요. 네. 더 이쁜 고기를 만들 수가 있죠. 더 좋은 개체도 만들 수도 있고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더 좋은 개체를 만들 수 있고 고급스럽게도 만들 수 있지. 사람도 그렇잖아요. 꾸미고 뭐 하면은 만들어지지. 계속 뭐 배부른데 떠먹고 그렇지. 막 그럼 이제 아니 결국 당뇨 걸리고 막 그럼 이렇게. 자 결론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백탁이 생기거나 거품이 끼거나 고기가 계속 죽거나 이럴 때는 기본적인 것부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렇게 해서 먹이 주는 시간 일정하고 환수 일정하게 해주고 눈에 보이는 똥 같은 거는 걸러내 빼주고 이렇게 해서 항상 같은 일정과 같은 패턴대로 아마 그런 것들이 안 됐던 분들은 그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저처럼 이렇게 했는데도 백탁이 생긴다. 다시 남겨주세요. 그럼 다른 걸 또 저희가 다른 원인이 있을 거거든요. 그걸 또 찾아드리겠습니다. 되셨죠? 제가 배워갑니다. 네. 애니멀로우 TV